안녕하십니까. 줌벅TV의 줌벅입니다. 네, 이번 서울에서 랩타일 페어를 열었었죠. 그래서 저도 참가했습니다. 물론 구경꾼으로요. 갔더니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랩타일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다 분양받을 뻔했어요. 너무 이쁩니다. 그 중에서 어떤 매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이제 비어디를 꺼내서 올려놨더라고요. 만지는데 너무 순해가지고 이 녀석을 분양받을 뻔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분양받고 싶어하는 거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, 그 중에서 트위카리라는 거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뭔가 제게 마음에 드는 개체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러던 도중에 와우,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개구리도 만났습니다. 정말 인형 같은 개구리였습니다. 그리고 뭐 각종 뭐 레오파드 개코부터 해서 크레스티드 개코, 목도리 도마뱀 등등 뭐 여러 매장에서 아주 많은 도마뱀들을 전시해 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긴 뱀도 있었어요. 볼파이톤이라 해가지고 이제 각종 무늬, 뭐 바나나 모찌, 뭐 바나나 스파이더, 뭐 아주 각종 뱀들이 많이 보이네요. 하지만 키울 수 없다는 거. 네, 하지만 전 정신을 차렸죠. 제 목적은 크레스티드 개코였습니다. 페어 중에서 딱 두 마리 제 눈에 들어오는 개체가 있었어요. 네, 첫 번째 개체와 두 번째 개체, 이 중에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. 과연 제가 무슨 개체를 데려야 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밖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카멜레온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. 뭐 전 카멜레온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귀엽긴 하네요. 눈도 막 돌아가고요. 네, 이렇게 전시를 다 구경하고 삼성동으로 왔습니다. 멋져. 네, 이렇게 관람을 다 마치고 제가 과연 어떤 크레스티드 개코를 분양받았을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, 첫 번째 개체를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네, 이렇게 다음에 저희 크레스티드 개코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